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잇따라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가운데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 사전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다음 달 5일과 6일 사전투표가 이뤄질 전남 298개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불법 카메라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후에도 지속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해서 1숙박업소, 1담당관을 지정해 숙박업소 관리에 나섰습니다. 숙소별 담당관은 목포시 산하 전 부서 팀장급으로 지정하고 숙박업소를 매주 방문해 선수단 예약 현황과 영업신고증, 요금표 개시 유무 등 숙박업소 영업주 준수 사항을 점검합니다. 목포시 숙박업소는 306곳으로 양대체전 선수단과 임원이 활용 가능한 업소는 171곳입니다. 어제 목포 MBC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목포 MBC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토론회를 재방송합니다.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6명의 후보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과 목포 신안 통합 문제, 그리고 목포 대중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평군이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출신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한평군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인 공무원 3명을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이들은 가족행복과에서 취업과 창업 등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완도군 노하읍의 한 선착장에서 1톤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해경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배 심부름 요구에 짜증을 냈다며 연인을 때리고 금품 등을 빼앗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목포의 한 건물에서 귀가하던 자신의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린 뒤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 등 강우 강도가 세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 지역 저수지 37곳을 대상으로 준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파내고 저수량을 확보해 가뭄과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02억 원을 투입해 해남과 장성, 진도와 영암 등 전남 37개 저수지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이번 공개 구입은 활과 화살 등 무기류와 의병 활동 관련 서화류 등이며 1555년부터 3.1운동까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585점의 물품을 수집했으며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